그래도 둔촌 주공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늦었다. 왜 이제 살려고 하냐. 수익률 둔촌 주공보다 더 낫다. 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드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 PD님 뭐가 궁금해요? 네, 실제로 노쌤이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같은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상담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국민의 관심사였죠. 둔촌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판을 하고 현재 P가 6, 7억 붙었어요. 12억 후반대에 일반 분양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19억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둔촌 주공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번에 의뢰인께서 본인이 꼭 둔촌 주공을 사고 싶다는 거야. 근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너무 늦었다. 왜 이제 살려고 하냐. 분양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조합원들 거 13억, 14억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뭐 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제 영상 보고도 비웃었대요. 설마 이렇게 될까? 더 떨어지지 않겠냐? 미분양되지 않겠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영상 얘기했을 때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네가 둔촌주공 뭐 광고 뒷돈을 받았느니 또는 네가 다 사라, 너 가족들 다 사라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분양 안 넣고 둔촌주공 안 사면 도대체 어디 할 거냐? 실제로 6, 7억 오르면서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둔촌 주공 사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왜냐? 늦었다기보다는 효율이 안 납니다. 지금 둔촌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사려면 전용 84 국평 기준으로 뭐 싼 거 사도 18억, 19억이면 현금 15억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오르냐 보자고요. 18, 19억에 내가 샀다고 쳐.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기대합니까? 비교를 해야죠. 어디를 비교하나요? 헬리오시티를 비교해야겠죠. 헬리오시티 지금 21억까지 갔습니다. 전고점 얼마인가요? 전용 84 기준 23억입니다. 자,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24, 25억까지 간다고 쳐요. 그러면 2025년 1월에 입주하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헬리오시티의 90에서 95%는 무난히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치면은 20억, 21억 정도, 뭐 많이 가면 22, 23억 정도 예상이 돼요. 한 2년 후에 입주하면. 그러면 굳이 지금 15억을 투자를 해서 18, 19억 주고 사서 내가 2, 3억 또는 뭐 많이 벌면 4억 정도 오른다고 하면 이거 수익률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뢰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둔촌주공만큼의 인지도는 없지만 저평가되고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지역을 들어가라, 이게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찍어가지고 제가 단지명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몇 구역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 파급력 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시장 왜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만 좀 드린다고 치면, 자, 혹시 동작구에 흑성유타운 우리 PD님 들어보셨나요? 네. 한강변을 가지고 있는 흑성유타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되는 아이들 충분히 7, 8억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수익률 100% 난다. 그냥 7, 8억 넣고 그냥 100% 먹는 거예요. 7, 8억. 그것도 기한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구역은 약하지만 덜 알려진 노량진 유타운을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뭐 적게는 6, 7억에 가능한 데가 있고요. 좀 많이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리고 좀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하면 뭐 8, 9억 들어가는데 요런 애들 들어가면 수익률 둔촌주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다만 단점은 있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재개발의 특성상 뭐 조합이 엎어질 수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둔촌주공 대비 갈 길이 멀고 아직 저평가된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꼭 나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둔촌주공 들어가도 괜찮아요. 큰 욕심 안 내고 내가 여기에 실거주하면서 이 커뮤니티 다 활용하고 5호선, 9호선에 연결되는 직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야죠. 헬리오시티 보십시오.
분양하고 피 3, 4억 붙었을 때도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입주 이후에 그러고도 6, 7억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는 2025년 1월 이때가 되면 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도 비싸게 올랐다가 그러고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둔촌주공 여전히 매력적인 아파트입니다. 제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투자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둔촌주공보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흑선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 생활권이 강동 송파권이다. 직장도 여기 일대에서 20, 30분 안에 가진다. 이러고 하면 이제 좀 말이 달라지죠. 그러면 또 제가 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강동구 재건축 조합원이잖아요. 제가 샀다니까 저도 그 당시에 둔촌주공과 고덕주공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파 또는 강남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보다는 6, 7억이 올랐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길동에 재건축 입주권 노린다고 하면 이거 충분히 괜찮아요. 왜냐? 9호선 4단계가 연장이 됩니다. 강동구 고덕이 드디어 변방에서 강동구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얘네가 지금 둔촌주공이 있는 중앙보훈역 그리고 둔촌 오륜역은 웬만한 단지에서 다 도보로 10에서 15분 안으로도 가능해요. 가까운 단지는 도보 1분, 2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5호선 있잖아요. 광화문으로 가는, 여의도로 가는 5호선.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핵심 업무지를 다 지나가는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강남, 잠실, 그리고 강동구 둔촌주공으로 들어오는 9호선. 이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합니다. 애 키우기는 어떤가요? 초중고 단지 내 다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 학군까지도 훨씬 더 좋아지는 이 새 아파트 12,000세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22, 23억 얘기한 거고 그 이후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서울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겁니다. 자, 둔촌주공 여전히 매력적이고 실거주로도 어마어마한 정말 괜찮은 단지죠. 하지만 투자 측면만 봤을 때는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 강동구의 길동, 강동 3위 파크도 이제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이미 재건축된 입주 1, 2년밖에 안 되는 애는 갭이 4억에서 5억이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데가 있는데 4, 5억에 잡아서 4, 5억만 오르면 수익률 100%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데가 강동구 길동이다. 이거 단지까지 얘기하면 시장 왜곡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꿀팁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고 그리고 입주권 노리시고 내년 중반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잔금을 그때 전세를 맞추고 잔금할 수 있다면 이만한 수익률 나오는 아파트 없다. 그래서 강동구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강동구, 길동, 그리고 추가로 성내동, 청호동까지도 보셔도 괜찮겠지만 둔촌주공 많아지는 않다. 투자 수익률은 그래도 뛰어넘을 수 있다. 개천고 노선생TV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괜찮은, 더 수익률이 좋은 단지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